백또백으로 유명한 이분. That's why they love performance tonight. He is quite famous as the song. 백또백이. 네. 바로 이찬원 씨인데요.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성인 트로트 왕자로 거듭나고 있는 엄청난 팬덤을 가진 will give up as the Korean famous singer Lee Chan-won. He first gained recognition as a trot prodigy, and now he has become the prince of trot singer, adult trot singer.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찬원 씨를 큰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앞선 우리 트라이비의 무대, 홍자씨의 무대, 그리고 드림노트의 무대,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자, 끝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30여 개국에서 또 함께해 주신 400여 명의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그쵸? 자, 이곳 안성에서 펼쳐지는 제17회 안성 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함께 개회식을 함께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끝까지 한번 재밌게 즐겨봐야겠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신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명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명작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퍼부은 바람이 산을 파네요. 지나가는 내 기억도 흘러가네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봄날 이젠 스쳐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까요? 행복했던 추억으로 간직될까요? 흠뻑 젖은 이 마음을 어찌 할까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내 인생의 아무도 무섭지 않고 단단한 사랑인걸요. 저 하늘에 비치 않은 별들 아래서 다시 고백할게요. 내 인생은 주연일 거야.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 내 사랑 사랑이네. 떠난 새벽날은 어둑하군요. 지저귀는 새소리도 한없어요. 떠나가는 그대를 알고 그런가 봐요. 그대 어디로 가나요?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구름에 가린 달이 그대 같군요. 보이지 않는 전화를 보고 있다면 나를 더 올려주세요. 내 인생에 아무도 무섭지 않고 단단한 사랑인걸요. 저 하늘에 빛이 나는 별들 아래서 다시 고백하게. 내 인생 주연일 거야.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 내 사랑 사랑이네. 우리 둘이서 끝내 명작을 써라. 두 번째 노래로 최근 또 제가 발매한 신곡 명작이라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노래 제 노래 중에 이렇게 또 신나는 곡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대 이곳 안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 소프트 테니스라고 하는 정부가 가히 안성이 최고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13회 대회를 바로 이곳 2007년에 안성에서 개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17년 만에 안성에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모든 선수단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상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선수권 대회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내드렸던 곡은 제가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곡은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좀 아실만한 그런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제 노래 중에 이번에 분위기 좀 바꿔서 서정적인 발라드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보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이 일랑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 간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울자.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 간직을 하여, 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를 잃어 찾지 말고 마세요. 내가 되면 찾아올 거야.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무더위가 꺾이고 이렇게 가을로 접어드는 초가을, 이렇게 또 선선한 날씨에 시절 인연 나쁘지 않았죠? 네!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 역시 잘 아시는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노래, 여러분들 미운산에 다들 아시죠? 자, 계속해서 미운산에 함께 즐겨주십시오. 신나게 여러분들과 미운산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수단 여러분들 계시는 곳을 쭉 둘러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미국에서 온 선수분들, 네팔에서 온 선수분들도 계신 것 같고 폴란드에서 온 선수분들, 이렇게 국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봤어요. 우리 폴란드에서 온 선수들도 봤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또 중국에서 온 선수들도 봤고,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끝까지 사고 없이 부상 없이 다치는 선수 없이 끝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이 대회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이 안성이라는 곳은 사실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천국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이 안성이라는 곳이 늘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항상 안성역에서는 꼭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성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친한 지인들이 많아서 안성을 실제로 또 자주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그러고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러 오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자주 불러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이곳 안성이 포도가 유명하고 인삼이 유명하고 쌀이 유명하고 배가 유명하고 한우가 유명하다 그래서 5대 안성 맞춤이라고 그러는 거 맞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끝나고 안성 한우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끝나고 꼭 안성에서 맛있는 한우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노래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러분! 일단 마지막 노래 전에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정말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찬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다시 한번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즐겨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앞선 가수분들이 다들 보니까 노래를 네다섯 곡씩 이렇게 하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엔딩 가수로 이렇게 엔딩을 장식하러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다섯 곡이냐?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되어 있는 MR은 반주는 여기서 끝이 났거든요. 여러분들 한 5분 10분만 저랑 시간 더 보내보실래요?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러 이면 시들 하고 못쓸 것 있네 내 심사 짜자자자란 짠!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하루가 언제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라는 애정 중 하나 둘 셋 부산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시 온다는 이야기야 잊으랴 말은 기다리는 순정 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부산 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이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허덕이는 차차 내 야윈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하나 둘 셋 넷 이마 뭔가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군인 가노라 하더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 셋 넷 그라기 사고 오면 하루가 노래나 내 계신 부모님은 그대가 오시고 해야 돼야 아로를 쳐라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넷 대담과 피고지는 철새 따라 찾아온 조각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여섯 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바지를 마고 바지 길을 나오 하나 둘 셋 넷 청춘을 벌려나오 젊음을 나오 하나 둘 셋 넷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 한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하나 둘 셋 넷 전동산 박달재는 물건 없는 우리리라 하나 둘 셋 넷 무랑아 저거리가 굳은 비에 젖는 무렵 하나 둘 셋 넷 왕거임이 집을 짓는 다 같이 고개마다 구비마다 하나 둘 셋 넷 울었어 소리 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애자문 다같이 소양강에 방홀이 지면 하나 둘 셋 넷 외로운 갈대 같아 슬피 우는 두 오경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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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다 같이 일어나자 놀려주면 나는 나를 어쩌라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수백 번 이렇게 지역 행사, 지역 공연 했는데 역대 살면서 제일 많은 외국인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흥겹고 너무 신나네요. 이렇게 또 개회식 자리에서 전 세계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하니까 저도 아주 좋은 에너지 받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곡 어떤 노래라고요? 진또뱅이! 자, 마지막 곡 진또뱅이 왔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함께 신나게 마지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진또뱅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